안녕하세요. 2020년 2회 소방설비기사 기계 합격생 윤준환입니다. 소방정비를 취득한 후 기계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전기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어 소방설비기사 전기는 쉽게 취득하였으나 기계파트 공부를 통해 소방설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바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격증 수당도 증가하게 되었고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설비인 호우소화약제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 등 개통을 이해함으로써 소방 관련 업무에서도 전문성이 향상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기 공부를 유체역학 이론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다른 과목인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보고 들은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금방 외워지고 이해했었는데 유체역학은 전기 과목과는 다른 생소한 단어, 각종 단위 및 환산 방법을 익히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 2장, 3장 넘어갈수록 공식을 외우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소한 단어는 정의를 찾아 읽어보며 이해하고 단위 및 환산 방법은 수없이 적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기본이 바탕이 되어 각종 공식이 나와도 단위를 보고 식을 유도해낼 수 있었으며 공식에 나오는 상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은 관연도만 10년치 이상 보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합격을 할 수 있으나 실기에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합격한 수강생과 관연도만 보고 합격한 수강생의 공부 시간, 이해 정도, 집중력 등 차이가 나게 되고 관연도만 보신 분들은 실기가 엄청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신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기출 문제만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필기는 배우락 교재에 있는 이론, 관연도만 공부를 했으며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없는 내용은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기는 이론 강의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1회 정독하였으며 관연도를 공부하면서 자주 틀리거나 꼬아놓은 문제 또는 공식을 정리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만의 정리 방법은 핵심 단어, 잘 안 외워지는 단위와 같은 내용은 적색펜으로 적어 눈에 한 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하여 자주 보고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소방 기계시설 구조 및 원리 과목에서 소방설비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설비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모르는 설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필기 3주, 실기 3주를 하루 평균 4시간씩 공부하였습니다. 기본 이론에 충실했고 출퇴근 버스를 타면서 30분이라는 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기본 이론은 필기 때 확실하게 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남은 시간도 공부에 투자해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